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함께 두 개 들어갔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타이밍이 김균형. 그러니까 그 실수가 최종 경기에서는 바로 다시 한번 기성용 네. 이번엔 오른쪽을 선택해서 깔끔하게 전방으로 골킥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빈! 네. 나사! 왼쪽 공간으로 네. 보내줬고요. 아, 지금은 쿠테크. 황현수가 아주 깔끔하게 공을 네. 빼냈습니다. 자, 왼쪽 크게 봤는데요. 기성용의 킥인데요. 기성용의 롱킥이 다시 이게 한 와! 네. 어쩌면 돼요. 네. 네. 확실히 박정빈 쪽으로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냈습니다. 오! 이거는 또 붙였어요. 네. 네, 뭐 어쨌든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기성용! 기성용의 슈팅 이태희가 잡았습니다. 송시영! 골키퍼 나왔어요. 골키퍼! 기성용! 살아있지 않겠나? 총까지는 갔습니다만 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김현이 머리를 잘 갖다 댔는데. 김현! 된다니까요. 예. 코스를 통해서 아 팔꿈치 세게 맞았네요. 네. 골이 취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카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 이거는 아 네. 빨간색 카드가 나옵니다. 네. 조심하네요. 들어왔어요. 슛! 슛! 강주현! 강주현! 팀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였네요. 네. 상황은 이제도 아 이거는 이제 골키퍼가 상대 슈팅을 막아냈는데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차 크로스 다시 한번 머리 스피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또 해냅니다. 기성용이 득점 1대0 FC 서울. 한번 해내네요. 네 네 아 근데 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슈팅을 때렸고 아, 굴절이 됐어요. 네, 지금 이게 김주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겠죠. 네. 자, 우리가 끝으로 가죠, 기성용. 버텨주면서 아, 네. 파울까지 끌어내는 아, 이 장면은 이제 좀 노련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승리해보자고 다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전반전에는 좀 더 저희가 공을 가지고 많이 경기를 했었고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팬들한테도 많이 미안했고 선수들한테도 많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제가 최대한 선수들이나 팬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들이 조금 조금씩 경기장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지난 경기에서는 또 그로 인해서 좀 아쉬웠던 패배가 있었는데 그걸 또 오늘 만회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는 하는 것 같아요.